엄마고 할머니로서 정말 눈물나게 그 정말 그 복받치는 서름을 참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. 다름이 아니고 부산에서 우리 그 인포마파에 길에서 신이라 그러죠. 신 왕기님 그 큰 누님이 부산에서 사신답니다. 근데 그 우리 그 김도훈 학생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또 한성주 장군님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할머니 몇 분이 도른도른 앉아갖고요.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노령연금 5만원 거기에서 5만원 내고 한 할머니가 한 할머니 2만원 3만원 내가지고 20만원을 보내주셨답니다.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방 안에서 있을 수만은 없다. 이 할머니가 서울을 한번 갔다 와도 돈이 얼마가 드는데 그러면서 신앙기님 편에 돈 20만 원을 전달을 해주셨답니다.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들이 그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이 여러분들 우리 정말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이런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하실 거죠? 네. 할머니 그 젊은 학생들의 그 정말 그 2030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울부짖고 정말 그렇게 호소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깨우쳐가지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정말 이렇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바꾸는 초석에 있는 일꾼들이라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. 정말 여러분들 뜻하는 바를 꼭 이루고 말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